욕실의 디자인, 하루를 자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, 그리고 이쁜 곳에서 자기를 원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로케이션이에요. 로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호텔은 되지 않습니다. 저희 홍대 중심, 바로 중심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턴이라고 생각, 저희 객실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한두 번 오시면, 한두 번 오면, 아, 그 호텔은 그래 라고 정형화가 돼요, 머릿속에. 근데 저희는 몇 번을 와도 다 다른 객실이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습니다. 해외랑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. 지금 며칠 전에도 YG, JYP 등 소속사, 대기업 소속사들이 저희한테 많이 러브콜을 주고 계세요. 영화, 뭐 드라마. 호텔에 있을 것만,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고 나머지는 고객분들한테 다 드리자,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뭐 블루투스 스피커도 저희가 호텔에서 트는 게 아니고 에어컨이나 난방 모든 게 다 고객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으세요. 저는 저희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이 규모고 그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종업원과 손님이 아닌 정말 친구처럼 그냥 저희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손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님이 제 이름을 알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어요.